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생명보험 계약과 우리 보험 기본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내용이 또 복습이에요. 또 복습.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처음 접하면서 생소한 용어야 막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식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일단 보험 계약의 이제 관계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관계자. 보험 계약, 생명보험 계약의 관계자. 자, 뭐예요? 계약 관계자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자, 보험회사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누가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 요 계약자가 주인이라고 했죠.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보험회사에 뭐를 하는 거냐? 보험 계약자가 뭐를 한다고요? 청약을 한다고요. 청약. 보험 가입 청약.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보험 가입 내용들을 보니까, 요 피보험자가, 다칠 사람이죠? 또는 사망할 사람. 요 사람이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 집단에. 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심사를 해야 되겠죠? 뭐예요? 밑줄 쫙, 뭐라고요? 언더라이팅. 이런 거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승낙. 승낙. 자, 승낙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요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승낙이 떨어져야지만이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립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모든 보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계약 관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승낙이 떨어져야지만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거예요. 낙성 계약. 낙성.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낙성 계약. 그리고 이런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문서를 써야 되나요? 우리 보험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 쓰죠. 청약서라는 것을 다 작성하고 기입합니다. 그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워낙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하잖아요. 그런 대량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뭔가에 요식화된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일 처리가 빠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를 하지만은 실질은 이 계약만 놓고 보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형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불요식. 요식이 필요 없다. 불요식 계약. 일반적인 계약의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사귈 때, 우리 사귈까? 그래. 그러면 사귀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들, 뭐, 문서 써가지고 도장 찍어야지 사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형식은 필요 없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요식화하면서, 우리 거래하고 있다. 이런 거지. 법적 성질로 봤을 때에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 계약이 되면은, 우리, 이런 피보험자의 위험을 내가 떠안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로 구성된 보험회사에 전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대가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죠. 자, 우리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약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보험금을 타죠. 보험금 수령권자는 누구예요? 수익자. 수익자. 피를 흘릴 사람은 피보험자. 그쵸? 피보험자.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보험자, 보험회사. 금융권이죠, 여러분들. 금융권 중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거죠. 은행, 보험, 증권.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우리가 보험회사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금융권의 제일 꼭대기가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금융,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업 허가를 받아야지, 보험회사가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허가예요. 허가를 받아서 우리는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 설립할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자본금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없어도 주식회사 만들 수 있어요, 다. 자, 만들었어요. 그럼 보험회사 한번 운영해 볼까?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자, 우리 사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건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겠죠. 아무나 다 허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이렇게 회사가 보험사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일단 해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자, 우리 보험자, 보험회사라고 했죠. 자, 위험을 인수, 떠안는 그런 주체다. 보험회사를 말한다. 자, 우리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합니다. 보험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보험회사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또 금융권의 제일 꼭대기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 말장난치기 좋겠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금융 뭐라고? 감독원.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말장난치기 좋겠죠? 뭐라고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그러면 인가와 허가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그쵸? 우리 뭐, 안 해야 될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금지되는 것들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법이 있건 뭐가 뭐 제도가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장사 해도 돼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에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누구누구는 또 이렇게 요건 맞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원래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허가예요. 자,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주의 지금 체제하에서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영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가라고요. 근데 애초부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바로 인가예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약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면 돼, 안 돼, 해. 이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료기관들 있죠. 마약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특히 척추신경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척추수술할 때 마약 통증치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풀어줘야지 환자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풀어줬어요. 그건 뭘까요? 이거는 인가예요. 인가. 여담으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허가라고요. 금융위원회 허가. 금융감독원 틀린 말. 인가 틀린 말.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험자, 보험회사를 얘기한다. 보험회사를 얘기한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계약자라고 나와 있죠. 보험계약 체결하는 당사자, 보험회사의 체결. 체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회사에 청약하는 자. 그리고 보험사가 승낙하면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겠죠. 이 청약하는 주체가 바로 계약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에서 승낙이 되면 여러분들 보험료 내야 되겠죠? 보험료. 그래서 납부하는 금액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한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금융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이에요. 공짜로 주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죠. 양쪽에 다 의무가 있어요. 유상이라는 말은 대가성 계약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다. 뒤쪽에 다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뒤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둘 간의 거래 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너는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을 떠안았으니까 너는 돈을 낼,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채권 계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의 채권. 양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다라는 거죠. 양쪽에 의무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보험, 보험은 좀 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예요? 낙성계약이다, 분류식 계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약자에는 여러분들,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연인도 우리도 다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회사들, 법인. 법인이 계약자로 해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원들 단체 보험 같은 경우. 그렇죠? 법인도 되고요. 계약자가 한 명이어도 되고요.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계약자가 여러 명이면 좋겠죠. 여러 명이면은 뭐예요? 보험금 낼 사람이 여럿이니까 보험이 계약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만약에 계약자가 19세 미만자라고 하면 미성년자라는 얘기죠.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자, 부모님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의 주된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라는 게 있대요. 뒤쪽에서 다 나옵니다. 고지 의무를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우리 보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렇죠? 뭐 키, 몸무게,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음주, 흡연, 자동차 운전 여부, 임신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청약 썼을 때 다 이렇게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리란 얘기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까지. 그러니까 계약자 지금 보는 거니까 우리 고지 의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에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심사를 하죠. 그 내용을 보고. 모든 가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대량 거래를 취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주소 변경 통지 의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통지 의무라는 것은 이 고지 의무는 사전에 알릴 의무고 보험 가입 후에 알릴 의무를 우리는 통지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통지 의무. 자,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하면서 가입했어요. 근데 중간에 주소가 바뀌었네. 그럼 보험회사는 뭐 안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등록된 주소로 보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 변경되면 알려라라는 거예요. 알려라. 다음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때도 알립니다. 자, 보험회사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사고가 났는지, 누가 병원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알려라. 다 알려라. 자, 우리 이 통지 의무,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된 통지 의무 대상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자만 지금 공부하는 파트니까 여기 계약자의 의무다라고 해서 써놓은 거죠. 자, 다음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자. 자, 요자는 여러분들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수익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우리 동질의 위험을 가졌느냐. 그 위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이 보험 계약의 주체. 계약자. 이 사람들이 알리는 거지. 수익자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수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그렇죠? 제한이 없다고 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봤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선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식들 보험 가입할 때 거기 쓸 때 그죠? 자식 이름 쓰고 밑에 법정 대리인 누구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미성년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 있죠? 아,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아, 우리가 행동을 뭔가를 거래를 했다, 사고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할 때 행위를 하면은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좀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미성년자, 그리고 금치산자, 그리고 한정치산자. 과거 민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아, 이런 얘기는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지금 원래는 요즘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지만은 자 이렇게 규정돼 있던 것이 민법이 여러분들 2013년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미성년자 그리고 금치사는 자는 여러분들 누구냐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로 그리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이란 말로 이게 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요. 자, 금치산자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사람. 절대 돌아오지 않는 사람. 자, 한정치산자는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을 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취소사유에다. 이런 게 행위 무능력자다. 이런 사람들을 계약자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정신이 온전한 그쵸 법정 대리인이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피성년 후견인 성년 어른들 제정신 가진 어른들이 후견인으로 도와줘야 될 그 피 대상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자 이런 얘기예요. 예전의 표현으로는 금치산자 이런 표현이라고요. 한정적인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피 당사자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한정치산자의 의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이건 법인이건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계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조금 깊게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과거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 자꾸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왜? 문항수가 늘어났으니까. 다음 여러분들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사고를 당할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보험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대상. 이 말을 가끔 책을 보면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의 목적이다. 대상을 목적, 타겟.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미리 써두시기 바랍니다. 메모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의 목적.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보험의 목적과 보험 가입의 목적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이다. 왜? 지금 단어 자체도 다른 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어렵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안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험 가입의 목적은 뭐예요? 가입, 왜 가입했냐라는 거죠. 돈 받으려고 가입했다. 이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누가? 그 피보험자인 사람. 요거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돈의 값어치. 이게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체크합니다. 뒤쪽에서 또 나오는 거니까 일단 똑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한 명이어도 되고요.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 피보험자 한 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 명이어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책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건데 용어 정리해서 단생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부인 있죠. 근데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이 좀 맞벌이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맞벌이다 보니까 돈이 수입이 엄청 끊기죠. 그러면 자녀를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배우자 둘이, 부부 둘이 피보험자로 같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 먼저 죽으면은 보험금 좀 달라. 이걸 가지고 선사망자 보험. 또 하나는 재산이 충분히 있어요. 맞벌이 부부고. 근데 한 명이 죽어도 자녀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둘 다 죽으면은 자녀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명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면서 둘 다 죽으면 후 사망자. 둘 다 다 죽고 나면은 보험금을 자식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한 명에도 되고 여러 명에도 된다. 그렇죠? 다음 여러분들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경우는 자기의 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용어 정리니까 요거는 좀 별표 차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다른 것들을 타인의 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사망보험, 종신보험 뭐 이런 것들 가입할 때 사망보험. 자,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죠. 남편이 계약자예요. 피보험자는 부인이고요. 그리고 수익자가 남편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이 보험 가입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한번 가입해 볼까요? 뭔가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에 텔레비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험 사기 치려고 고의적으로 살해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은 남편이 다 받잖아요.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가 자기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타인의 보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 사망보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인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인의 서면동의 구두동의 안 됩니다. 서면동의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 만약에 서면동의 없으면 여러분들 이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아예 애초부터 효과가 없어요. 효력 상실. 타인의 사망보험. 그죠? 타인의 보험. 타인의 보험. 자기의 보험. 타인의 보험.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어니까. 용어니까. 자, 이렇게 용어 좀 봤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수익자 볼게요. 수익자. 수익자는 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보험금 타는 자. 그쵸? 이 수익자도 여러분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여러 명이어도 돼요. 수익자.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면은 가장이 사망하면은 배우자와 자식들. 여러 명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 여럿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지정해도 돼요. 장남 50%, 둘째 30%, 막내 20% 이렇게 보험금 지분을 지정해도 돼요. 수익자 여러 명이어도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같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위한 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다르다라고 하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자,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A라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자, B라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A라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예요. 자, 이 보험은 일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니까 무슨 보험이에요? 타인의 보험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니까 무슨 보험이에요? 자기를
위한보험이죠. 정리되셔야 돼요. 어? 정리. 자, A이면서 A이면서 B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A, B. 그렇죠. 무슨 보험이에요? 자기의 보험이죠. 왜? 같으니까. 근데 수익자는 여러분들 다르죠?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말장난치기 참 좋겠네요. 말장난치기. 누구를 위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 보험금을 준다. 그런 말이죠. 뭔가 사고가 발생할 때.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죠? 위하여라는 얘기는 뭔가에 뭐 혜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한, 누구를 위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수익자하고의 관계인 거고. 내 거냐 남의 거냐 누구의 하면은 요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수익자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당연히 계약자겠죠. 계약자 거니까 보험은. 이건 앞에서도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 수익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들 우리가 타인의 생명보험일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죠. A. 이거를 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계약자가 남편이에요. 자, 우리 피보험자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수익자가 자식, 아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사망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이다. 자, 무슨 보험이에요? 타인의 생명보험.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자, 다음 수익자가 여러분들 자식입니다. 그러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이에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됐죠? 자, 우리 수익자의 지정 누가 해요? 계약자가. 자, 변경 누가 해요? 계약자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변경한대요. 자식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애인이 생겼대. 애인으로 바꾸겠대요. 여러분들 이해 편의 사항 좀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보험 가입할 때 이 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받는 거니까 내가 사망하면은 당연히 동의하겠죠. 그리고 이런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수익자 변경권이 남편한테 있는 거잖아요. 계약자 거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부인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망하면은 남편의 애인이 가져간대요. 바람 피면서. 용납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일 경우에 자, 이 수익자 변경권은 계약자한테 있는 게 맞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피보험자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난치기 쉽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의미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시라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자, 우리 보험 계약 시 여러분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수익자를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우리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누가 가져가는 거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에서 여기 부인이다. 지정을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상속인.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인 1순위자가 누구예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거든요. 직계 비속과.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가져갈까요? 만약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들하고 요 피보험자 부인의 법정 상속인은 요 남편도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계약자도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익자만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도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 뭐 여러 가지 뭐 권리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쭉 합니다. 쭉 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근데 엄밀히 보험금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 수익자에 있는 게 맞죠. 하나만 딱 짚으라고 하면은. 근데 계약자한테 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 해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세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난해한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여지를 두셔야 돼요. 여지. 그래서 보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음 생존보험금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은 살아있으면 연금액 나오잖아요. 죽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연금. 자, 우리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한테 연금을 타는데 그렇죠? 수익자가 없다. 그러면은 돈이니까 돈 낸 사람이 돈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수익자를 지정 안 하면 당연히 계약자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장애 입원 수술 통원 뭐 이런 일반적인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들 치료비 의료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실비라고도 합니다. 실비.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우리 또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치료받았을까요? 아픈 사람. 당사자. 아, 피보험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줘야죠. 아픈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부분은 과거에도 시험지에 출제됐고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꼭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모집 과 관련된 보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라고 하는 거지 뭐 관계자다, 계약 관계,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설계사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이 중개사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들,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입 권유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들을 가입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자들은 이제 모집 종사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험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사람들, 보험 모집. 보험은 그래서 여러분들 특이하게 상품인데 보험 판매한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보험 모집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모집이라는 말을 써요. 모집. 그래서 이제 모집할 수 있는 자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 요거 세개 보자는 얘기죠. 우리 보험 설계사가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설계 일하시는 분들. 보험회사에 소속되면서 그 회사의 상품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뭐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중개사 이런 조직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조직에 소속돼서 회사에도 소속되지만 이런 데도 소속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리점, 중개사 이런 데도 소속되어. 키워드가 소속되어. 이거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사예요. 근데 뭐를 하는 거냐? 원래는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영업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영업할 수 있어요? 아니 회사가 어떻게 움직여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니까 중간에 이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도와주는 사람에서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판매 채널인 거죠. 모집 채널. 그런데 도와주는 형태가 중개하는 거냐 대신 해야 되는데 그죠? 또는 대리하는 거냐? 자, 요런 표현을 씁니다. 보험 모집을 중개한다. 원래 회사가 할 거를 중개한다. 아니면 원래 회사가 할 것을 대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설계사는 여러분들 중개하는 자예요. 다리 놔준다는 얘기예요. 다리. 자, 이거에 비해서 대리점은요. 대리점은
뭐 하는 자냐? 대리하는 자예요. 중개사는요? 뭐 하는 자냐? 중개하는 자예요. 아니, 그러면 대리가 뭐고 중개가 뭐냐? 또 이거 가지고 우리 또 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 거기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일단은 대리라고 하면은 우리 좀 전에 잠깐 봤죠,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계약자일 때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신한다. 그러면 계약자가 한 거랑 미성년자가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얘기는 너한테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럼 네가 하면은 회사가 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대리권이에요. 대리권. 자,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바로 보험대리점이다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그러니까 위하여 이런 게 쓰는 거예요. 소속되어라는 말은 안 쓰고 위하여. 위하여. 그 대리권이 뭐냐? 자, 계약 체결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고지 의무 수령권. 우리 좀 전에 봤죠,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고지 의무 수령권. 회사가 수령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수령하면 같이 수령한 걸로 보겠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료 수령권. 대단하죠? 자, 이게 바로 모집 3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 3권. 자, 이 권한을 가진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자, 보험 대리점이에요. 보험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중개하는 자니까. 대리권이 없겠죠? 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올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설계사도 보험료 수령권을, 수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법률은 개정됐지만 우리 책에는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왜? 우리 출제 범위는 우리 책이니까. 우리 책이 여러분들 좀 미스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뭐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스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이거는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미스난 면은 미스난 대로 여러분들 책대로 풀으시면 돼요. 책이 정답이에요. 잘못됐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출제를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출제된다라고 해도 책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가 책이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중개사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회사 소속되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 중개사는 독립조직이에요, 외부. 독립조직. 독립조직이면서 우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돼서 중개하는 자를 우리는 중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다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한 다음에 보험 모집을 할수 있어요. 자, 권한 없습니다, 여러분들.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 대리점, 대리권, 이거예요. 대리권. 말장난치기가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들. 자, 설계사 키워드 소속되어. 자, 대리점 키워드 위하여. 회사를 위해서. 자, 중개사 키워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자, 중개냐 대리냐? 대리는 대리점밖에. 나머지는 다 중개. 권한은 대리권. 대리권한 대리점밖에 없다. 이해되나요? 그 권한이 뭐냐? 계약 체결권. 그리고 고지 의무 수령권, 그리고 보험료 수령권. 이 모집과 관련된 세 가지 권한을 대리점에게 줬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만은, 요런 내용들도 함께 좀 정리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석지긴 합니다. 우리 뭐 보조자까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하면서 출제를, 과거에는 나왔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좀 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계약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의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보험 목적. 뭐냐? 자, 보험의 대상. 즉, 피보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물. 생명보험은 사람이죠. 그쵸? 생명보험에서는 그 사람. 피보험자. 생명.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 신체. 자, 우리 보험 목적물은 보험자,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보험금 줄 그 범위를 한정, 한계를 정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가치, 얼마나 배상할 거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값어치,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이 돈이 뭐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험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 가입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돈이 얼마짜리야? 그 피보험자가 얼마짜리야? 그런 말이에요. 이거 사람한테 쓸 말인가요,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뒤쪽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상 얼마짜리야? 그래서 생명보험 쪽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을 논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험 쪽은 주택 얼마짜리야? 이거 얘기해도 되지만은 손해보험 쪽은 되지만은 생명보험 쪽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가입할 때 한계를 보험회사의 가입 금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1억짜리 가입할게요. 우리 우체국은 4천만 원짜리 가입할게요. 이런 식으로 딱 설정하고 가입하는 게 바로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보험 가입금액. 자, 이제 보험사고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거죠? 또는 질병 상해를 걸린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럼 보험금 나오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사유랑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사고는. 그러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보험기관은 뭘까요? 보장하는 기관이다. 험. 위험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위험기관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가 사고 터지면 보험금 책임지고 주겠다. 그래서 같은 말로 여러분들 위험기관이다 또는 책임기관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장기관.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은 보장이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성립요건이에요. 낙성계약이다. 이게 성립요건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은 어떻게 되냐? 효력.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효과는 뭘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보험금 받는 게 효과죠. 보험금 받는 거. 이해됐나요? 자, 언제 효과냐? 자, 뭐예요? 돈 내야지 돈 줘요. 이게 효과예요. 돈도 안 냈는데 우리 개모임 하는데 돈도 회비도 안 냈는데 그 사람 아프다라고 우리 나머지 회원들 모아놓은 돈 가지고 도와줄까요? 안 주죠. 그렇죠? 성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렇죠? 돈 내야지 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 쌍무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각 구분하셔야 돼요. 막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보험료, 보험금.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되는 겁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 그렇죠? 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요? 가입할 때 나는 천만 원짜리 가입할래요. 2천만 원짜리 가입할래요.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딱 봤을 때 당신은 4천만 원짜리 가입하면 안 돼요. 당신은 너무 위험이 좀 높으니까 2천만 원짜리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뒤쪽에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호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가입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이런 보장을 위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돈들을 회사의 계약자가 납부하겠죠. 누가 납부한다고요? 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 이게 뭐라고요?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계속 안 내면 여러분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셨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납입기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요? 월납이다. 아니면 5년 동안 납입한다. 10년 동안 납입한다. 이런 것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일시에 납입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납입기간. 그래서 지금 보장이 계시는데요. 그럼 뭐예요?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고 터지면. 언제까지? 만약에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러면 전 보험기간 동안에
계속 나눠서 내더라 라고 하는 보험료 납입을 전기간 납입한다. 전기납. 근데 그 기간보다 보장기간, 보험기간이 더 길고 납입기간이 짧게도 설정할 수가 있겠다. 5년 납 또는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해서 단기납. 이 단기가 1년 미만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난 돈 많아. 한 큐에 다 내겠다 라고 하면 무슨 납하면 될까요? 일시납. 일시납. 자, 우리 일시납 하면 여러분들 전체 내야 될 금액 있죠? 그 금액보다, 다 합친 금액보다 더 일시납이 더 많은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적어요. 왜냐하면 이자 부분은 할인되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하나 사는데 36개월, 3년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 있죠? 나가는 돈. 그렇게 할부로 산 게 아니라 일시불 주고 샀어요. 그 나가는 돈 다 합친 것보다 일시불이 더 싸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보험기간. 그렇죠?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말 아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1차 시 첫 강의 때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상부상조정신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죠? 그래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불행에 닥친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보험의 원리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의 근간은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그런 상부상조의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다른 손해보험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동질의 위험 집단들이 결속을 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라는 거. 무슨 원칙? 대수의 법칙. 그거에 맞게 보험료도 책정해야 된다. 무슨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자,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사망률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바로 이제 생명표라는 것들도 있어요. 생명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제도다. 뭐 이렇게 교재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보죠, 여러분들. 자, 대수의 법칙. 자, 특정한 숫자 주사위 한두 번 가지고 안 된다.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야지 확률에 근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지만이, 많아야지만이 일정한 확률이 예측되고 이런 확률의 근거에서 보험이 진행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확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가 그렇죠? 정확성도 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 생명보험 이론의 근간입니다. 운영 원리라고도 합니다. 운영 원리. 근간이 되는 원칙이 법칙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대수의 법칙. 가입자 수가 많아야 된다. 동질적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 단체. 자, 우리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확률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단체가 많아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동질적인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그런 보험 집단이 존재해야 되고, 그렇죠? 그 집단 내 가입자 수가, 즉 피보험자가 많아야지 우리 안정적으로 정확성이 커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뭐 충분히 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뭐 단순하게 뭐 암기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자, 다음 생명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표. 생명표는 여러분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는 생명표가 있어요. 국민통계, 국민생명통계. 그게 바로 이제 국민생명표라는 거예요. 국민생명표. 그래서 전 국민 또는 특정 지역, 뭐 서울시 생명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뭐 경상북도, 뭐 이런 지역마다 또 생명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국민생명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남자의 평균 수명은 약 79세. 내가 소수점 이하는 생략할게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84. 몇 세? 84.5세.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수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 국민을. 그 말은 뭐예요?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어린아이, 노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국민 생명표예요. 자, 그런데 경험 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경험 생명표. 요거는 여러분들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든 가입한 사람, 즉 피보험자죠. 대상자. 피보험자의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표예요. 피보험자. 자, 근데 우리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로 모아서 가입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픈 사람, 그러면은 가입이 안 되죠. 너무 나이 많이 들었어요. 가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대상자를 여러분들, 우리는 뒤쪽에서 언더라이팅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일단 표준체라고 할게요. 표준체. 정상적인 사람이 가입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표준체보다 위험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가입 거절이에요. 가입 거절.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전국 통계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까? 적게 살까? 오래 살겠죠. 오래 살겠죠. 그래서 경험 생명표에 따르면 여러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84세.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89세. 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보기 전일 거예요. 한 4월 정도쯤에 이 경험 생명표가 아마 새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는 요 시간은 그 이전에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표하면은 90세가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여러분들 이 경험 생명표를 가지고 평균 수명을 따져요. 평균 수명. 그러면 우체국은요? 우체국도 우체국 나름대로의 생명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활용합니다. 활용합니다. 아, 근데 생명표는 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표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종신보험 또는 종신연금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신연금이다라고 하면은 연금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얼마씩 연금액을 줘야 될까? 고민되겠죠. 고민될 거예요. 종신이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살더라. 라고 하면은 이 20년 동안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들을 나눠주면은 금액 계산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 거에 쓰는 겁니다, 이거. 다. 그래서 생명표를 쓰는 건데, 지금 생명보험사는 경험 생명표. 국민 생명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 보험만의 생명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지상대계 원칙. 우리 대수의 법칙 하에서 동질의 위험 집단들이 구성이 됐고,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 발생 확률이 예측됐고, 1% 사망하더라 보험금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집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상부상조 해야 되니까, 그죠? 돈들을 n분의 1 분배해야 되겠죠? 나갈 돈하고 들어올 돈. 즉, 총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야 될 총 보험금 플러스, 뭐까지 필요해요? 각종 사업비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집종사자들의 수당도 줘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경비라는 거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그쵸? 보험료를 결정해라. 균형이 맞도록. 맞도록.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지상승의 원칙이다. 뭐 자세한 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 언급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뒤쪽에서 보험료 또 배울 거예요. 보험료. 자, 일단 여러분들 대원칙이 대수의 법칙이 작동해서 이 보험 집단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수지상등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대수의 법칙인 거고 그 다음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수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렇죠?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한다. 대수의 법칙. 그런 다음에 이거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라. 이게 바로 수지상승의 원칙.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쉽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1차시 1강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교재에서 또 복습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혼자 정독 쫙 하시고, 그죠? 쭉 보시면서 내 걸로 일단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보험 100점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